대전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검찰의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 불기소 처분을 두고 여야 간 공방이 이어졌습니다.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직접 지시가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다고 말했고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검찰을 해체시키는 촉매제 역할을 할 것이라 비판했습니다.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이 김 여사 사건에 대해 이미 답을 정해놓고 공격만 하고 있다고 맞섰습니다. 이 같은 여야 공방으로 지역 현안과 관련한 질의응답은 뒤로 밀려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.